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걸로 이제 뭐 발효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제 그걸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잠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유튜브예요. 예, 유튜브. 요렇게 하면 이제 저는 유튜브 요거 이제 프리미엄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뭐만 원인가 9천 원인가 이제 돈 내고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요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 위에 요돼 있죠. 예, 여기다 이제 치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여기에 막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시면 돼요. 그냥 막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분들이 이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관련 책을 어제 밤까지 6권 읽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책을 이제 6권 어제 밤까지 이제 읽었는데 뭐한 20권은 이제 읽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기초 지식들이 쫙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생각이 나가지고 줄줄줄 이제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뭐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만들고 하는 거는 제가 안 만들 거예요. 돈 주고 만들 겁니다. 이제 요거 만들어 주는 회사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서 이제 만들 거고 요게 이제 뭐 어떤 건가 한번 이제 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게 좀잘돼 있네요. 예. 자, 요게 이제 실제 이제 메타버스 그 안에 이제 모습이에요. 자, 한번 요런 식으로 가상 이제 요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학교 안에서 막그 뛰어놀고 이제 옷 같은 것도 팔아요. 네, 옷도 팔고 뭐 이제 학교 안에서 막 뛰어노는 이제 모습 요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발효 이제 뭐 미생물 발효 뭐 식초 뭐 학교 이런 걸 이제 가상 세계에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요거는 아바타라 그러죠. 아바타가 앉아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물어보면 이제 아바타가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물론 앉아 있으면 이제 좋은데 사람이 안에 항상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 아바타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결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실 거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화 못 받는 날 하루에 50통, 예, 그리고 많이 받는 날, 와, 오늘 왜 이렇게 전화 많이 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셀리봄 한 200통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언 플러스 균 가지고 사과식초 만들고 싶어, 뭐 청국장 만들고 싶어, 뭐 만들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줍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전부 다 하는데 그거 나할줄 몰라. 나 나이 많아가지고 그런 할줄 몰라. 전부 이제 제한테 와서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저는 버릇이 이제 남 말을 잘 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듣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시간이면 이제 책한 권씩 이제 읽어내거든요.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본 책도 이제 이건데, 요거 한두 시간 정도면 이거 다 읽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책은 좀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밑줄 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전화 뭐한열통 정도 받고 나면 두 시간 금방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 책상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의뢰를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 놓고 하고 이제 당분간은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상담을 하겠지만 뒤에는 이제 요 아바타도 이제 인공지능을 걸어버리는 거죠. 인공지능을 버리면 여러분들의 질문은 100개 중에 99개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거죠. 요기 이 가상 안에서 이제 식초를 만들 때에는 이제 그 식초 모양하고 이제 요런 걸 이제 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요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 저거 이제 요런 이제 그 가상의 그 현실들을 여기에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학교 교실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바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합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가상으로 할 거예요. 요렇게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그 앉아가지고 하고 또 질문 같은 것도 손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황산원 박사가 이제 직접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강의하는 이제 요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아마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블랙 핑크가 하여간 이 연예인들이에요. 이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팝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 제페토 제페토 제가 방금 제페토 말고 지금 이제 그이 가상현실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제페토하고 그 로블록스 로블록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애들밖에 없어요. 10대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수없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 제페토도 하나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로블록스도 하나의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SKS도 이제 그또 이런 이제 그 로블록스 저 메타버스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뭐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이제 이그 메타버스를 이제 만들어낼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하고 요 메타버스하고 요 메타버스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서로. 우리가 그 이제 그 카페,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이런 이제 이런 SNS가 막 서로 핑핑핑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거의 메타버스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옷 같은 걸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이제 해가지고 뭐 1,500만 원 벌었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류 옷 만드는 거 조금만 그저 아이디어를 알면 약간만의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요거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요걸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요 제페토나 아니면 이제 그런 데서 뭐 거의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딱 돈이면 돈, 뭐 물건이면 물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디지털 세상, 가상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걸 증명할 게 없는 거죠. 그 증명하는 게 NFT라는 겁니다. NFT. NFT는 이제 이 영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 동영상 이거는 내 거야. 아니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팔았어. 이런 걸 증명하는 이제 그 현실에서 이제 이게 물건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제 가상에서는 이제 NFT라는 기술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넉달 전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이제 한넉달 전부터 이제 뭐 이제
하도 뭐 TV니 방송이니 이런 데서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한 6권 정도 읽고 나니까 조금 이제 알것 같고 한 20권 정도 읽고 나면 그래도 이제 조금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더잘알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또 여러분한테 줄줄줄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쳐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다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지금 이분이 이제 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VR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VR 이제 비디오 이게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귀에 들리는 거뭐 이런 게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좀더 발달한 게 이제 AR입니다. AR 그게 VR, AR 이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저거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기 한 4, 50만 원 해요. 가격이. 근데 저거 앞에 나온 거는 한 100만 원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분이 막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집단에는 바쁩니다. 집단에는 지금 뭐 이거 이제 느리고 줄이고 뭐 오만 것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때는 지금 심각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네.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저걸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AR 기기, VR 기기 이런 게 가격이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가격은 확 내려갈 겁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쓰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안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저딱 눌리면 쫙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영화에서 보는 게 지금 현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단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집도 이제 하여간 뭐 제가 이제 집까지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발효하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냥 너무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말을 막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가상세계에 오게 되면 요딱그그 과정 라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렇게 요 모습 요 모습 요 모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상도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VR, AR 기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고 그러네. 그 스마트폰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이제 전화하듯이 그걸 보면서 얼마든지 말하고 보고 듣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상 세계 제 아바타 이제 제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그 아바타에다가 인공지능을 거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넣어놓으면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인공지능이 제보다 더 똑똑해요. 네. 그리고 저처럼 막뭐 전화 많이 받으면 막 피곤하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인공지능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할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아바타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여러 명이 왔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한명한 명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명이 왔다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물론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네,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제 한명한 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1대1로 이제 이거를 막 배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상현실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되는 현상은 이제 1대1 개인 지도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뭐 좋다 싫다 나 글로 갈래 안 갈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안 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게 없고 바로 와버렸어요. 와버리고 단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가까이 오기에는 이제 저런 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그거죠. 근데 가격은 조금 있으면 또다 내려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저 이거 TV 큰거그 이거 저 뭡니까? 저 그거 할때 처음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뭐 완전히 그냥 지금은 뭐한 3, 40만 원만 줘도 이만큼 큰 TV 같은 거살수 있잖아요. 중국산. 네, 국산 말고. 근데 국산은 이제 굉장히 그뭐
저기 지금은 이제 8K까지 나옵니다. 8K. 예, 그래서 인간의 눈이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별 못하는 그 화소가 16K라 그럽니다. 근데 8K에서 한 번만 더 처음에는 이제 2K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4K 나왔죠. 그다음에 8K 나왔죠. 이두 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8K에서 다음에 나오는 거 16K예요. 16K이면 TV를 이렇게 평면 TV를 보면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TV인지 인간의 눈이 구별을 못 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창문 너머를 보는 것처럼 TV를 보는 거죠. 그런 게곧 1년, 2년 안에 이미 나옵니다. 네, 이제는 뭐 느리고 빠르고 뭐 싫어 좋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뭐 발효하는 거 전부 가상에서 다 보고, 그리고 또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문을 해요. 나 이거 된장 주문할래? 이거 주문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된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년치 한 단지를 주문했잖아요. 그냥 딱 주문 땡 하면 근데 현실 된장이 있어야 되죠. 가상에 있는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된장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이제 주문 확인을 딱 이제 물론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결제하시고 나면 이제 그 주문 확인 딱 하면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마산에 이제 마산하고 고성하고 그 경계에 보면 이제 삼성팝이라고 저기 농업 회사 법인입니다. 이제 동충하초하고 이제 표고버섯을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동사가 한 80평짜리가 4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일부 지역에 일부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상에서 이제 띡 해가지고 된장을 주문을 했잖아요. 예, 주문하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된장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지에 들어가고 이제 그쪽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거 해가지고 누구누구 거 해가지고 탁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늘뭐 아침, 점심, 저녁이든 뭐 언제든지 영상만 접속을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거구나. 그러면 또 필요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거 저 4kg만 떠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몇 시에 작업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작업하는 모습도 다볼 수가 있어요. 손도 딱 위생장갑 끼고 딱 해가지고 이제 작업해서 이렇게 해서 탁 4kg 보냅니다. 뭐 이렇게 보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케이 딱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그게 포장이 돼가 택배로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택배로 실제 된장이 가는 거죠. 네, 그래 그런 걸 식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와, 굳이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효술 발효술 같은 건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요즘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만의 소주. 이제 식당마다 내가 돼지고기 집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딸기가 많이 난다. 그럼 딸기 소주. 네. 그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난다. 포도 소주. 그 지역에 뭐 우엉이 많이 난다. 우엉 소주. 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식당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유원 플러스균 이것만 넣으면 술이 뭐다 되죠. 예, 다 되는데 그것도 직접 하려면 귀찮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기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또 소독해야 되죠. 그거 뭐 하고 하면 다 귀찮으니까 그걸 아까 말했던 마산에 있는 삼성팝 이제 거기서 이제 술 제조 이제 소주 제조 인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게 되면 이제 고 삼성팝 농협에다가 그 농업법인에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합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1년에 내가 이제 소주를 얼마만큼 이제 그 사용할래? 물론 이제 그막딱 그만큼 쓰라 뭐덜 쓰거나 더 쓰거나 하면 난리나 이런 건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들이 물량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이 생산할 때 이제 술이라는 거는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숙성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지 술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합 이제 이렇게 회의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1년 이제 분량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러죠. 물론 이제 인허가 그다음에 검사 뭐 이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대행을 다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제 OEM으로 그걸 받는 거죠. OEM으로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단 이제 여러분만을 위한 술. 이제 오직 여러분 그 식당에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술을 이제 저쪽에서 하나하나 맞춤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타버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뇌술 만드는 과정들을 싹 다 여러분 눈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업 시간 이런 거는 딱 공개가 될 거고, 그때 딱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독합니다. 아, 거기다가 그 뭐 옆에 좀 그거 좀 더 해. 이야기하면 그 직원이 현장에서 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다 하게 돼. 포장, 이런 식으로 좀 포장해줘. 좀 큰 포장을 해줘. 그 자리에서 그냥 지시라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식당을 한다 해도 마산하고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 365일 늘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지금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제 상상을 되게 좋아하고 잘합니다. 예, 그러면 황세란 박사가 또 현실을 딱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그 공장 이제 이런 이제 라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이게 노가다예요. 저런 거 하나하나 이제 구조물 만들려고 그러면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다가 이제 전문 업체, 이제 저걸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할 거예요. 돈 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 현장 사진 착착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이러면 당연히 아니, 돈 주고 일 시키는데 왜 안 하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돈이 뭐 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있어야 되겠죠. 돈 한 종이 일 시키면 다 싫어하지만 돈 주고 일 시키면 뭐 싫어할 사람이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저 삼성 파업이 아직 허락은 안 받았어요. 허락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준비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이럽니다. 물론 이제 뭐 허락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굳이 장소가 뭐 여기저기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서울 경기에 뭐 고속도로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산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싼 땅이 있잖아요. 산에 있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그 저 뭡니까 근린생활시설 이제 조립식으로 근린생활시설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성능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선 딱 달아놓고 거기서 방금 이것처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가상 세계를 만들고 또 여러분하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소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금 올해 하고 올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만나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거는 뭐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촌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줌은 뭐 당연히 지금 그 서로 얼굴 보고 뭐 하는 거는 지금 당연히 되고 이게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해가지고 서로 교육이 되고 또 그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거기서 미생물 끓는 이런 모습도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가상 세계에서 이제 현미경을 딱 이렇게 대게 되면 또 화면에 나옵니다. 근데 그 화면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 현미경을 넣어가지고 그 가상으로 이제 그 화면을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가상에서 현미경 보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자료를 전송시키면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들이 움직이구나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컴퓨터 안에,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 발효 과정의 이제 효모입니다. 효모인데 이제 이걸 천배로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발효를 한 거죠. 이제 천배로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희들 그 삼성파업 농업회사법인에다가 이제 술을 주문을 했어요. 아니면 된장을 주문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발효 미생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걸 나는 눈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일하는 이제 직원이 그걸 현미경에 넣습니다. 딱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현미경을 켜면 그 현미경하고 여러분들 그 가상 세계 그거하고 딱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 내 게 이만큼 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서는 이걸 넣어요. 넣고 딱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은 가상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봐가지고 아 그렇게 아니면 좀 더 발효나 또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 좀 더 놔둬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세상을 저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아, 우리가 만드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막 맨날 덜렁덜렁덜렁덜렁 하죠. 근데 이제 황선한 박사랑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자. 그리고 어차피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옆에도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비킬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의외로 굉장히 잘 따라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지금 황선한 박사한테 이제 줌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70몇 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상세계 이거에 대해서 더 좋아합니다.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왜 그 아바타는 소녀 그분이 만드는 아바타는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에다가 노란 머리에다가 핀까지 꽂고 옷도 억수로 이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70몇 살 된 할머니가 가상세계에서 자기는 소녀처럼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꿈의 세상이죠.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세란 박사도 아바타 만들었는데 이건 스마트폰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윈도우 11은 바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 12거든요. 예, 제가 조금 더 돈 벌면 윈도우 11로 이걸 바꾸고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그럼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지민을 제가 이제 먹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예.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었습니다. 아,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래 가지고. 예. 네, 이거 뭡니까? 가상세계 공부한 지 뭐 한 달 안 돼 가지고 뭐 척척 지금 다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책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가상세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책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이게 시작한 지 한 달 안 돼 가지고 이걸 이제 다 보내주고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 이거 보고 뭐 어쩔 때는 놀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꼬리 아홉 개 달린 이제 그 여우한테 이렇게 홀린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미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 나 그 세상 안 갈 거야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 간다, 안 간다. 이건 이미 뭐, 늦은 거죠.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또, 이런 또 사는 맛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미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보급될지 우리 옛날에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다이얼 전화기 쓰고, 그 다음 공중전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물건도 안심할 수 있죠. 내가 마치 내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오늘 좀 되게 영상이 길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